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소방언론 유형 계산 문제 위주로 1탄, 2탄을 했는데, 바로 오늘도 3탄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탄으로 먼저 준비한 게 증기 비중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기 비중 구하기. 그 비중이라는 게 이 과목 유착하게도 나오는데, 이 과목 유착하게 나오는 비중을 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물질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나 물의 비중량을 기준으로 비중을 구하는데, 1과목 소방언론의 증기 비중 구하기 문제는 기준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입니다. 증기는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그 공기가 기준이고, 그 중에서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공기 분자량이 평균 분자량이 29이지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어떻게 29가 나왔는지 오른쪽에 써놨는데, 29는 공기는 79%는 질소, 21%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물질이 질소와 산소입니다. 뭐이 외에도 이산화탄소 왜 다른 물질이 있지만 0. 몇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고, 79와 21인 질소와 산소만 있다고 가정을 해서 평균 분자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79%, 산소는 21%. 먼저 질소는 분자량이 14. 질소의 원자량이 14잖아요. 그런데 두개 있으니까 28 곱하기 0.79를 합니다. 왜냐면은 전체 100 중에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소. 산소는 분자량이 32인데, 원자량이 16인 게두개 있기 때문에, 2가 있기 때문에 32 곱하기 구성 비율이 21%이기 때문에 0.1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28 곱하기 0.79 더하기 32 곱하기 0.21을 하면은 28.84가 나오고, 반올림해서 저희는 29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평균 분자량 기준이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분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으로 증기 비중을 구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29분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기체 CO2 증기 비중, 그리고 두 번째 기체 CH4 증기 비중. 한번 증기 비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은 평균 분자량 29분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이기 때문에, 먼저 분모에는 29가 구성되어 있고, 29분의 CO2의 분자량이면 되겠죠. CO2의 분자량은 C의 원자량 12 더하기 O2. O 한 개의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2를 해서 CO2의 분자량은 44입니다. 그래서 29분의 44를 계산하면 1.51이 됩니다. 즉, 1보다 크기 때문에 CO2는 공기 중에 있을 때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체 CH4 증기 비중. CH4의 먼저 분자량을 구해보면은 C가 12, H4는 수소 한 개의 원자량 1 곱하기 4개이기 때문에 4해서 12 더하기 4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29분의 16은 0.55가 됩니다. 그래서 CH4는 공기 중에 놔두면은 잘 뜨고 잘 멀리 퍼지고 그런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LNG, LPG의 그 구성 항목 중에서 그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는 멀리 잘 퍼진다, 그래서 누출됐을 때 위험도가 덜하다, 이런 거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요. 다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증기 비중 구하기 먼저 했고요. 2번으로 돌아올게요. 네, 바로 소방언론 유형 3탄 두 번째 위험도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즉 위험한 돌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체의 위험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위험도를 구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전적 정의는 폭발, 다른 말로 연소라고 저희는 써놨는데, 폭발 범위를 폭발 하한계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위험도 값이 크다. 즉, 위험도 값이 클수록 더 위험한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이해해 드리면은, 여러 종류의 기체가 있잖아요.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각각의 위험도 값이 있습니다. 즉 공기 중에 누출이 됐을 때 어떤 기체가 더 위험한 거지? 이 값을 통해서 어떤 기체가 더 위험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식은 위에 저희가 적어놨는데 분모에는 하한계, 연소 범위에 하한계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연소 범위 상한계 빼기 하한계로 분자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 상한계 빼기 하한계 값에서 하한계 값을 나눠주면은 이 값이 위험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공식에 연소 범위라는 게 있는데 연소 범위라는 것은 연소 가능한 기체의 최소 농도부터 연소 가능한 기체의 최소 농도까지를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량이 공기 중에 어떤 기체가 누출됐을 때 아주 극소량은 연소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최소 농도 하한계까지 도달을 해야지만 연소가 가능한 기체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한계 이상에서 계속 이제 기체가 누출돼서 기체 누출되면 이제 연소가 되겠죠. 그런데 맥시멈이 있습니다. 즉 상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계까지의 농도에서만 기체가 연소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또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즉 너무 많아도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가 그 여러 기체 연소 범위가 다 다릅니다. 각 기체마다. 그래서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4에서 7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7.6%. 그래서 연소 범위가 기체마다 다른데 시험에 나오는 기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기체 뭐 수소, 가솔린,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에 대한 연소 범위만 암기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는 그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연소 범위는 암기 필. 저희 요약 노트에도 연소 범위는 외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가연성 가스에 대한 연소 범위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두 개로 CH4, 메탄과 H2, 수소의 위험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은 연소 범위가 5에서 15%입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의 하한계는 5고요. 상한계는 15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하한계가 분모에 있고 분자의 연소 범위 상한계 빼기 하한계죠. 그래서 하한계가 5이기 때문에 5분의 15-5 해서 5분의 10을 해서 2가 나옵니다. 즉 CH4의 위험도는 2입니다. 그래서 2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위험도를 구해서 수소와 메탄의 위험도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기체가 더 위험한지 알 수 있겠죠. 수소의 위험도는 4부터 75%의 연소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소 범위를 알아야겠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사반장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계가 75, 하한계가 4죠. 그래서 분모는 4, 분자는 75 빼기 4 해서 4분의 71은 17.75가 됩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는 위험도는 17.75고요. 그럼 수소의 위험도는 17.75니까 메탄의 2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8배가 넘습니다. 8배에서 9배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수소가 공기 중에 누출됐을 때 더 위험한 물질이라고 저희는 위험도를 통해서 결론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도는 분자, 연소 범위, 폭이 분자, 클수록 그 다음에 분모, 분모는 하한계죠. 연소 범위, 하한계. 하한계 값이 작을수록 위험도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내리면은 연소 범위 폭이 클수록 그 다음에 하한계 값이 작을수록 위험도 값이 크다. 즉 더 위험한 기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소방언론 유형 4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